왕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는데 거부하는 놈들이 있어. 왜 왕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왜 그랬을까? 왜 그랬을까? 사탄은 얼마든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 지혜가 있고 길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. 내가 왜 주님을 대적해? 말도 안 돼. 난 죽어도 그런 일 없어. 걱정하지 마. 너 같은 사람이 그러지. 난 안 그럴 거야.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. 어느 누구도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아니하면 사탄 속아도 속는 줄 모르게 사탄의 종이 되고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해서 파멸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. 우리 정말 나를 믿지 말고 말씀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새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